이번 시간에는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사실 진정한 크리스찬들이라면 지옥으로 가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고 실패해버린 사울왕처럼 우리와 언약을 맺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로 보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실 사울과 다윗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은총을 빼앗아 버렸고 한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오늘날도 다윗과 같이 언약을 맺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론 인생의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은혜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사울과 같이 죄를 합리화시키는 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구원을 시키는 하나님이시니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 양심이 무감각해져서 죄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크리스찬들이라면 절대로 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즉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우리는 흉악한 결박을 풀기 위해서 때론 금식도 하고 때론 작정하며 기도하고 더 나아가 중보자들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귀한 주의 종들의 기도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은혜의 수단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크리스천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유실수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짓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분별과 차이는 바로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결국 열매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짓 크리스천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로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직도 자기의 뜻대로 사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자기의 뜻대로 행할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심지어 기도까지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에 우리를 억지로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아버지의 정확한 때에 불러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내일 내일 하면서 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도 죄와 싸우지 않고 요행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사울과 같이 분명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이니 인생의 채찍과 징계를 통해 돌아오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0절로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를 거룩한 나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방법대로 채찍과 징계로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죄에 머물러 있고 죄와 싸우지 않으며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채찍과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악한 영들이 주는 거짓 평안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짓 크리스천들은 이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속고 있습니다. 어차피 회개하면 용서하니 죄와 싸우는 것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 크리스천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로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진짜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크리스천은 반드시 지옥으로 갑니다. 오늘 지옥으로 가는 거짓 크리스천의 유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천국으로 가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점검하게 하옵시고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우며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